당신도 여기 다 모여 계시네. 뭐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? 아유 있죠. 지금 국수를 하려고 국수 장국을 끓이는 중이니까 네. 제가 좀 필요하면 좀 도와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쌀쌀한 요즘 날씨에 뜨끈한 잔치국수 최고죠. 국수 삶아 본 적 있으세요? 뭐 없지만 그냥 뭐...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? 아니요. 근데 뭐 도와준다 그래. 삶아 본 적도 없으면서. 당연한 거죠. 당연하긴 안 해본 게 뭘 당연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남자가 아직 국수 하나 못 썼는데. 아, 그거는 현대적인 사람이 아니야. 한 마흔... 요쪽 조금 그거한 것 같은데. 고맙습니다. 왜요? 그래서 어르신은 58살이에요. 아니야, 그건 아니지. 그죠? 그럼. 조금 전 도대체 어르신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근데 내가 보기는 뭐여 57, 58세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.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. 낮출 수가 없네. 좀 더 늙어 보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음료수네요. 저도 이런 데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살면은 좀 젊어질까요? 아, 젊어지죠. 아, 그래요? 예. 어르신처럼? 예. 아. 예, 이런 데 좀 오셔서 좀 거주하면은 대번 젊어져요. 이 마을에 좋은 처자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. 없어요. 큰일 났네요. 아, 이거 방송하지 말고.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충격이 크겠어요. 심각하다고 보고서 58이야. 국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. 이렇게 아. 삶으셔야 돼. 이렇게 잡아서. 한번. 그렇지, 그렇지. 아이고, 잘하시네. 어. 아이고, 소질 있어. 그 정도인가요? 예, 예, 아주 조심하세요. 예. 조심해서 요따. 예, 그냥 부세요. 예. 다 부세요. 천천히, 응. 아, 됐습니다. 아주 잘하셔서. 그거 하나는 잘하네, 마음에 들게. 결혼해서 국수를 대접하지는 못해도 잔치국수만큼은 잘 만들었네요. 이렇게 소박한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주민들. 오늘 국수는 유난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늘 흥겨움을 잃지 않는 주민들, 이분들이 알고 있는 이곳의 지명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? 이 마을 이름이 좀 병지방 자체가 좀 특이한데 혹시 무슨 의미가 있나요? 옛날에 그 신라 시대 때 태기왕이 그 박희관한테 쫓겨서 그때 당시에 군사가 이 병지방을 해서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병지방이라고 이렇게.